지난 주말 심답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답심리일동 체육문화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지나친 경쟁보다 화합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치러진 축제의 장이었는데요. 신선한 바람이 부는 행사를 즐기기 좋은 날씨였지만 각 경기마다 주민들이 보여준 응원의 열기는 한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이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신답초등학교 운동장. 흰색과 파란색 운동복을 나눠 입은 주민들이 체육대회 첫 번째 종목인 족구로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경기와 함께 청팀, 백팀 간의 열띤 응원전은 대회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제대로 된 실력 발휘는 지금부터, 완벽한 호흡은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어 펼쳐진 경기는 공격팀이 수비팀 선수에게 공을 던져 맞춰 아웃시키는 게임, 피구입니다. 공으로 여러 명이 함께 경기하는 구기 종목의 하나로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어우러져야 승리할 수 있는데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는 한 사람이 공이 맞아 그 공이 굴절되고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순간. 경기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됩니다. 운동장 한켠에서는 장구, 꽹가리, 태평소, 소고 등 풍물패에 신명나는 재능기부 공연이 한창입니다. 풍물패의 비트는 정신없이 온몸을 파고들며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답심리 일동에서 펼쳐진 체육, 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신발 양궁과 개주 달리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시민들에게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뜻깊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청팀 100팀 나눠서 겨루는 게임이니만큼 청팀이 이길 수 있도록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즐겁게 구경하면서 응원단장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호흡은 척척. 함께 힘을 모아 승리를 거두고 난 뒤의 쾌감은 그 무엇보다 짜릿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승패를 떠나 함께 모여 운동을 즐기는 자체에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정말 사랑으로 껄껄 뭉치는 그런 동력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4, 5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직능단체와 주민 간 화합,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2회째를 맞았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이현주, 이희안 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의 개막을 축하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오늘 답심리 일동 동민 간의 그 소통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시고 더욱더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축제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그 구의원들은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셔야 잘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좋은 일 많이 많이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답심일동 잘 이렇게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나눴는데 대상으로 뽑힌 한 주민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받은 선물을 또다시 기부하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새로운 세탁기를 샀기 때문에 이건 제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서 저보다 못한 좀 어려운 가정에 이걸 증정을 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답심리일동 어울림 한마당. 함께 뛰며 손과 발을 맞추고 문화 공연도 즐기는 등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며 지역 주민인 이웃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CNB 뉴스 이비호입니다.